공연이 끝난 지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원래는 공연이 끝나고 바로 이번 프로젝트를 연달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졸업도 해야 했고 가볍긴 했지만 교통사고가 나기도 새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하는 등 뭐 일들이 되게 많았어서 좀 늦어졌네요.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미국 프로젝트를 통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정말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1, 2년간 준비했던 게 마무리되니까 그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포기했던 많은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을 구해서 새로운 것들에 뛰어들어 보기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특히 월드컵 기간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 새로운 목표를 잊고 있다가 오래 알고 지내온 동생의 부탁으로 공연 촬영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다시 불씨가 생겼습니다. 사실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큰 틀은 짜뒀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달까? 그런 찰나에 공연장에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는 그런 관객들을 보고 그리고 4년 전 제 공연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공연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첫 발을 떼섰습니다. 와... 다시 59분 지금 현준이꺼 빨리 올려야 돼. 와 이거 지금 진짜 딱 맞춰서 올렸어요. 아, 지원 신청 현황 한번 들어가볼까. 아, 이거 제대로 신청 됐으려나. 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빨리 현준이 공연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지금 딱 6시라서. 아, 손에 땀을 쥐네. 어우. 제 미국 스토리를 좋게 봐주셨는지 감사하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었는데 이제 그 기쁨도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공연 이제 관련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야 될 텐데 뭐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제 컨텐츠적으로 공연과 이렇게 연계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미국 영상이 끝나야지 공연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미국 영상이. 그래가지고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론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친구들에게 미국에 다녀온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며 뭐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외치고 다녔었는데 저조차도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정신 승리하듯이 외치는 건가 싶기도 했어서 그러면 이참에 내가 진짜 성장한 게 맞는지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아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뭐 금전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마냥 좋게 받아들이긴 힘들었는데 뭐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단 100% 혼자 힘으로 한번 이겨내보고 싶더라고요. 돌아보면 좀 유난이긴 했지만 친구들에게 당분간 연락이 좀 힘들 거라며 100일간 카톡도 지우고 100일 챌린지 라면서 뭐 혼자 파이팅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거의 10kg가 빠졌는데 뭐 돌아보면 혼자 생각도 많이 정리해볼 수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 4회 미국 프로젝트 업로드를 마칠 수 있게 됐고 공연도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돌아보면 전 이 미국 프로젝트로 제 인생이 진짜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조회수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론 섭외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후부터 계획, 공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섭외 영상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받은 돈이 많진 않았어서 뭐 예산적인 부분도 그랬고 공연 외 컨텐츠까지도 생각해야 했기에 누굴 섭외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 분씩 섭외 요청을 드리느라 뭐 시간에 쫓기며 동시에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씨발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래도 해야지. 뭐 어쨌든 결국에는 라인업을 꾸려냈고 제 기획을 보고 흔쾌히 참여해주시기로 한 분들께 뭐 너무 감사한 마음과 4년 전 힙합보부상 자선공연 때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합쳐져서 아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선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역시 늘 해왔던 인터뷰였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 뭐 질문을 좀 가다듬어 보기도 했었고 더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만들고 싶어서 직접 출연해서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보기, 장소도 좀 더 멋들어진 곳에서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마침 중학교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가보게 됐습니다. 둘러봤는데 이때 바로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촬영 시간 편의도 많이 봐주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해줬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9편의 인터뷰를 만들게 됐는데 한두 달 만에 혼자서 질문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에 와중에 자막도 다 달고 싶고 공연날 보여드릴 곡에 대한 그런 설명 영상도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 계속 욕심을 내다 보니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바빠졌는데 하필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또 안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앓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미친 듯이 했었습니다. 또 인터뷰 촬영, 편집을 하는 동안 공연 관련 여러 행정 업무들을 해야 했는데 그건 그냥 시간만 투입하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비교적 좀 안심됐다면 캐릭터 디자인, 포스터와 리플렛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지난 자선 공연뿐 아니라 예전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곤드가 너무 멋지게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해줬고 미국 프로젝트 로고를 제작해주셨던 이한방님이 캐릭터 스티커 제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곤드 그리고 이한방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존 라인업을 확정한 뒤 다른 공연은 예매가 어떻게 되고 있나? 요런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해봤었는데 와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엔딩을 장식할 만한 아티스트가 현 라인업에 없는 것 같아서 팔로알토 형님 그리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더이살 형들에게 좀 급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너무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제 성적표를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나름 멋지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에 솔직히 좀 기대도 됐었는데 와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팔리더라고. 사실 다른 공연들이 잘 안 팔리는 걸 보면서 내 공연도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4년 전 만들었던 공연보다 더 조조한 걸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뭐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뭐 홍보적인 부분보단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 당일 식사할 그런 밥집이나 주차장 같은 걸 미리 섭외해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무대 영상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갑자기 전날 수정을 하게 되면서 당일 공연장으로 가는 택시에서도 렌더링을 해야 될 정도로 나름 긴박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대여하러 가야 되고 갑자기 비가 온다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이번 티켓 수익금 전액을 이번 프로젝트 예산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스텝을 적게 썼기에 뭐 카메라 3대를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아티스트 분들에게 미리 세팅된 마이크도 전달하고 중간에 물이 떨어지면 사러 가고 어쨌든 공연을 어떻게 끝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원래 아티스트 인터뷰랑 그 저거 팬 인터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하게 됐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공연 만들기 존나 빡세다. 어쨌든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합세해서 정리를 도와주시기도 그리고 라인업 분들도 오히려 팬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부상 공연 땐 공연이 끝나고 도저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디프리 대신 공연을 몇 주 앞두고 아프리를 했었는데 막상 공연이 끝나고 그냥 헤어지니까 그 부분이 되게 미안하고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회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앞서 언급한 제 중학교 친구 성욱이가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공간을 협찬을 해줬어서 감사하게 또 해당 장소에서 공연 디프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너무 유쾌하신 분이라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그렇게 디프리가 무르익었을 때 오프닝 무대에 섰던 YS 블락이 핸즈 파티의 라인업으로 참석을 해야 돼서 또 가봐야 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잘 배웅해주고 다시 재밌게 놀았는데 맏형인 팔로알토 형이 핸즈가 가까우니 깜짝 방문으로 YS 블락을 응원하러 가자 라면서 저희 모두의 입장료를 내주시기도 이번 공연을 함께한 형 동생들과 함께 부스에 난입해서 YS 블락을 도와줬던 것도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 같이 핸즈까지 걸어가면서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단체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연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니 미국에 다녀왔을 때랑 마찬가지로 고생 끝에 잘 마무리했다? 라는 해방감? 포기하지 않고 매듭지었다는 그런 뿌듯함? 행복감도 있었지만 4년 전에 비해 뭔가 크게 발전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4년 전 공연을 마치고 그때 함께 해줬던 동료들에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나름대로 그들을 응원해오기도, 이번 공연 오프닝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보기도 했었는데 문득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4년 전에도 이번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제 취지? 아니면 제 열정? 이런 것들을 보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신 거였는데 제가 언제까지 계속 미안하고 고마운 그 마음만 표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일 크게 드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크게 느꼈지만 공연을 끝나고 돌아보면서도 아, 결국에 내가 진짜 커져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 좆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딱 공연 라이브 영상을 쳐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여곡절의 시간을 거친 뒤 2024년 페이브 더 웨이브 채널 리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힙합 부부상 채널엔 기존과 비슷하게 뭐 인터뷰 영상이나 제가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페이브 더 웨이브 채널엔 좀 더 라이트하게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를 서포팅하면서 제가 직접 찍은 소스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러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유튜브 스터디 등으로 공부한 내용을 조금씩 적용해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먹혀 들어가기 시작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갑자기 엄청 잘 나오게 됐고 여러 레이블들, 아티스트들에게도 연락이 쏟아지게 됐었는데,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집중을 하다가 아, 이제는 진짜 이 프로젝트를 보여줄 적기다 라는 생각에 에디팅 영상의 비중을 줄이고 뉴스 영상,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터뷰 영상 촬영에 집중하게 됐는데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무리될 줄 알고 영상을 찍었다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또 찍고 또 찍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 손신바 IP 사건으로 제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뭐 해명 영상도 찍고 어쨌든 되게 다사다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기였기에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페이브 더 웨이브 채널에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기보다는 페이브 더 웨이브 브랜드로서 또 대처를 해야 했기에 뭐 그런 게 당연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저한테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그런 피드백들 속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고민의 답을 이번 프로젝트, 이번 영상들에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